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풍양동에서 청년회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잔치에 어르신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야금 병창에 맞춰 손을 흔듭니다. 가정의 달 5월,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벗에 어르신들이 젊을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푸짐하게 마련된 음식도 즐깁니다. 광주 북구 풍양동에서 청년회의 주최로 제18회 동민한마당 어르신 큰잔치가 열린 겁니다. 특히 이번 잔치는 코로나19 이후로 4년 만에 열린 만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행복하고 빛나는 그런 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만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잔치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 만큼 푸짐한 한끼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복도에는 어르신을 위한 시원한 커피가 마련됐고 자원봉사자들은 잔치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이 준비된 공연과 다과를 즐기니 어느새 다가온 점심시간. 밤내음과 곰탕의 구수한 냄새가 행사장을 메웁니다. 어르신들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입으로 불며 숟가락을 듭니다. 이렇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만이로처럼 해주니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놀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마당 어르신 큰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좋은 공연과 또 맛있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풍양동에서 잔치를 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잔치는 800여 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마을과 지역사회가 나누는 온정에 봉사하는 지역민도 행사를 즐기는 어르신도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풍양동이 지금 슬로건이 하계마을 풍양정 그러거든요. 배움과 예가 있는 그런 풍양동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돼서 풍양동이 정말로 하계마을 풍양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양동에서 직접 주최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모여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이번 잔치. 풍양동은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